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갑목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달이 묘월일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축인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지워보자. 묘가 있다. 얘도 지금 뒤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갑이 묘월에 있다. 그럼 뭘 하나를 알자. 갑이 묘월에 태어났다면은 얘를 양인격이라 그럽니다. 양인격. 이것만큼은 알자. 양인격. 양인격은 뭐냐? 갑이 10간 중에서 양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갑, 병, 무, 경, 임.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달이 음을 같은 오행을 갖고 있으면서 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병 같은 경우는 5월이고 무토도 5월이고 경금 같은 경우는 유, 임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임이 자월, 경이 유월, 오가 병이 오, 무가 오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양인격이라 합니다. 양인격.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알아야 한다. 양인격에 대해서는 알자. 이걸 얘기죠. 양인격을 갖고 있으면 모든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판사, 검사, 의사, 권력기관, 아니면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인격이 그렇게 좋은 틀을 갖고 있으면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인격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좋냐? 사주상으로 칠살 편관이죠. 칠살 편관이 있어줘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칠살이라는 것은 일곱 번째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갑이 경을 만날 때. 갑을 병정 무기 경 일곱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해당이니까 칠살 원래는 충이라 그러거든요. 이 칠살 여기서 경이라 그럽니다. 경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일곱 번째가 갑경 충을 하죠.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갑목이 원래 갑경 충이니까 안 좋아야잖아요. 지극히 안 좋아했고 충을 받으니까 좋지 않아야 하는데. 왜 얘를 반기느냐? 왜 얘가 있을 때 격이 성립이 돼서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느냐? 얘를 예를 들면 잘 한번 보자. 나무예요. 묘월입니다. 지금 같은 딱 계절이에요. 2월달, 음력 2월달에 나무를 보면은 얘는 막 자랍니다. 수분만 주어지면 막 자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만 지멋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경금이다 보겠죠. 경금 아니면 신자까지는 좀 해당이 되죠. 정관. 근데 얘네들이 이 사주에 떠 있어줘야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갑목이 통제 규제를 받으니까 겸손해지고 사람으로서의 큰 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가 없으면 지멋대로 크죠. 그래서 편관칠살이 있어줘야 얘는 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주팔자에 이런 걸 갖고 태어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느냐? 갑이 양인격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편관칠살이 있냐 없냐를 보자. 두 번째, 편관칠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경신처럼 뿌리를 갖고 있어주면 금상첨화다. 신유처럼 이렇게 힘을 갖고 있어줘야 한다. 왜? 와락 즐긴 놈이니까. 이 갑이 묘월에 있으면 얼마나 지금, 이거 도끼질해도 잘안 자라집니다. 지금 산에 가서 나무 잘라보려고 하세요. 잘안 잘라져요. 워낙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경금 갖고 갑경충하면 지가 깨지죠. 적당한 신금 가지고 얘를 낯을 갖고 했자 그럼 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강렬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강한 놈과 강한 놈이 잘 형성이 됐을 때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양인격은 그걸 봐주라. 두 번째,
칠살 편관이 있냐, 이걸 보고 힘이 있냐를 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없을 때는 바로 식신상관을 봐라. 식신상관. 식상의 유무를 봐야겠지. 있냐, 없냐. 얘가 없으면 바로 얘를 누설시켜주는 힘이 있어줘야겠지. 병 자체나 정이 있어줘야겠지. 병. 이게. 얘가 화기로, 오화, 이런 화기로 힘이 좀 쏟아져야, 그래야만이 얘가 예를 들면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 이런 경우는 칠살로서는 다듬어서 잘 사람을 만들어 놓지만, 이 칠살이 없는 경우에는 지 멋대로, 지 중심으로 모든 걸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펼쳐나가는, 좋게 말하면 강렬한 파워를 갖고 있고 자기 중심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는 네 중심으로 사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신음술을 한다, 이렇게 보죠. 왜? 네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얘가 있으면 최고고 두 번째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 아내나 주변 사람은 좀 마음고생을 합니다. 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꽂히면은 지중심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아라, 이걸 보죠. 두 번째는 일단은 뭐냐, 가민 이렇게 양인결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분명히 알아라. 어머니 자리에 형제가 앉아있다. 형제와 동격이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뭐냐, 형이 있어도 동격이라는 건 장남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맞자를 꼭 이야기해 주라. 맏아들, 맏사위, 맏장녀, 그 다음에 맏며느리. 그러니까 맏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맏자를 해줘라.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 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자립수다, 이게 뭐죠? 잘 스스로 부모가 계셔도 성공해야 한다. 자수성가, 이렇게 보겠죠. 그래, 이 정도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이인데, 그럼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간별을 갖고 태어났다면 빨리 이 아이를 순행과 역행으로 보자, 이게 뭐죠? 순행. 사주가 순행으로 들어와 있냐 역행으로 들어와 있냐, 누구든지 사주를 풀면 순행이나 역행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역행으로 순행으로 가게 되면 묘, 진사가 되겠죠. 진, 사, 오, 미. 대운의 흐름이 사업의 화국과 금의 기운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역행 간다면 인이겠죠. 인, 축자. 그래, 금과 수의 기운 자체로 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것도 잘 봐보자. 나무인데,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 묘월, 그 다음에 진, 다음 달, 4, 5면은 이 나무는 파릇파릇파릇 자라겠죠. 엄청 잘 자라겠죠. 물만 공급해주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태양까지 있으면 좋겠죠. 더욱더.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보면 눌루날라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게,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아이라면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다. 그러나 공부의 기운 자체는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간목 자체가 병화가 떠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병정이 병화가 있으면은, 특히 병화가 있으면 공부는 조금 잘한다. 그러나 병화가 없을 때는, 수분 공급이 약할 때는 얘는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재밌게 뛰어놀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가는 아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자기 틀을 갖고 되냐, 사오미부터, 이때부터 사오미, 이때부터 조금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면서 신유술 들어갈 때 크게 이제 한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행할 때는 겨울로 갔다는 거죠. 나무가 겨울로 갔다 그러는 건 뭐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좀 자라면서 인대운, 축대운만 돌아도 이 아이가 갑자기 철들어요. 일찍 결혼하고, 다 여기서도 일찍 결혼하면 좋은 애예요.
그래서 철들고 일찍 삶에 대해서는 빨리 배운다.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다.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안 가고 지 중심으로 재밌게 살려고 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을 경우는 세상 거칠 것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여기는 조금 고민하면서 산다. 이걸 얘기해주죠. 마음고생하면서도 아니면 깊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철들은 너무 이놈이겠죠. 어린아이가 일찍 철들면 얘는 뭐냐면 7날에 8날에 자기 중심으로 간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이도 가을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갑, 묘다면은 저는 사주 볼 필요도 없어요. 갑과 묘만 갖고 있어도 만약에 40대 만약에 신대운에 들어왔다. 유대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냐 50대 같은 경우 당연히 유대운에 들어오겠죠. 남녀 공이 다. 역행 순행 상관없이 그러면 뭐냐 송사 12행에서 큰 고통을 받겠구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겠구나. 누드론과 문서 부동산 갖고 근심 걱정 하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반드시 아무리 좋은 틀을 갖고 있어도 편관칠사를 갖고 대법관을 한다 해도 이때 들어오는 것은 큰 아픔을 겪는다. 큰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라도 하라이 말겠죠. 신대원에는 신대원은 이런 사람들을 언제 맞이한다. 남자 여자 공이 어릴 때 40대 50대에 맞이한다. 이렇게 보겠죠. 무조건 이것은 공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순행이나 역행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태어났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밖에서 왕성하게 좀 재밌게 뛰어놀게 만들어주자. 얘를 지지고 복하사면 왜 공부하냐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놈은 지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큰 돈도 만져보는 아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아이는 그냥 놓아두면은 지가 일찍 찰 때도 공부한다는 거겠죠. 그럴 때 이런 애기도 필요한 건 추우니까 이때는 정화가 필요하고 얘는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 묘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잘 참고해 보시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만큼은 잠깐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됐는데 만약에 여기 태어난 달에서 천간에는 뭔가 들어야 할 거 아니냐? 들어오겠죠. 이 숫자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애는 뭐냐? 음이니까 음간이 들어오겠죠. 음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을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정이 들어오겠죠. 기가 들어오겠죠. 신이 들어오겠죠. 대가 들어옵니다.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개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놈 중에서 이 세 놈은 얘에 비해서 별로 힘 기운이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놈은 뭐냐? 정화다 이렇게 보겠죠. 정화. 을묘를 들으면 을묘는 을묘가 갑묘, 을묘면은 얘는 얘에 의해서 이 애들이 엄청나게 타고 들어오겠죠. 얘가 을목인데 얘는 더 강하게 예를 들면은 타고 올라오는 등락의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얘가 힘을 못 받지를 못하니까 참 형제 있지만 별 볼 게 없겠다 이걸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정이 들어오는 건 어떠냐. 정 자체가 정묘. 근데 이놈이 왜 문제냐. 얘가 들어오면 칠사를 평관 칠사를 잡아제낀다는 거죠. 얘가 들어오면 경과 신이 평관 칠사인데 정화가 녹이고 얘가 극하기 때문에 이 상관이 두르면서 이 상관이 두르면서 얘를 극하니까 얘야말로 오히려 악의 축이 된다. 결국은 뭐냐? 좋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럼 귀는 뭐냐? 그러니까 얘가 참 이게 알면 이가 되겠지. 이걸 잘 참고해봐라. 정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팍 격이 좀 깨졌다. 큰 그릇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은 깨졌다. 그러면 얘를 반드시 조질 수 있는 개수가 들어와야겠죠. 옆에 개수가. 개수가 정계축을 뗄 때는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그래도 좀 괜찮냐면 신유가 누르니까 신유가 누르면은 정관이 있지만은 칠살격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기토는 뭐냐 갑기 합을 하게 되겠죠. 갑기 합을 하게 된다면 갑기 합을 하게 되면 얘가 재물을 취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기묘가 됐다 이게 뭐냐면 기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 갑기 이때는 예를 들면 특제를 해요. 일찍 예를 들면은 이 생의 눈뜸이 빠르다.
이건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남자들 굉장히 감면인데 힘이 세죠. 이성에 굉장히 눈뜸이 빠르죠. 막 그냥 여자 꽁놀이 찾아가 다닙니다. 이렇게 타고난 사람 보면 여자 굉장히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 막 쫓아다녔다 이걸 얘기해요. 아무데나 휘두르고 다니는 놈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보기에 결혼할 확률이 높다. 이성의 눈뜸에 빨라. 이러다 보니까 큰일 하기가 좀 어렵다. 갑비 합을 하니까. 여자들 같으면 어떠냐. 여자들도 똑같이. 이 정도다면은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놓고 어떤 글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도 밑에 한번 봐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큰 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태어난 신은 뭐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 사람의 밖에서의 활동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틀을 갖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는가, 태어난 시에서 가동이 되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인격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보자. 이것만큼 보고 태어난 달에 천간에 어떤 것이 떠있냐에 따라서 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도 좀 참고해서 보자. 그리고 나서 태어난 시를 참고해서 보자.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양인격은 뭐냐? 일단은 부모 형제가 있어도 자립, 자선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부모,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부모, 형제 덕이 없냐?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글자에서 그 부모 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좀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워낙 갑목 자체가 힘이 세니까. 이 상황에서 갑목은 특히 이 달에 갑목은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분이죠. 이때는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계속 엄청난 물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기운 자체가 지지에서 있느냐 없느냐, 수의 기운 자체가 있느냐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경금기계 정화보다 벽화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벽화가 중요하다. 벽화 지지에 정화가 있는 건 괜찮으나 천간에는 반드시 벽화가 있어야 훨씬 잘한다. 왜? 이 갑목은 생목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생목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빛과 물의 공급이 주어지면 얘는 언젠가는 일낸다.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묘, 양인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